안녕하세요, 다겔. 뭐 라일러 타이완 이징 2년. 오. 한국에 못 들어간 지 1년 거의 되는 것 같아요. 원래 우리 계획은 반년. 抓回一次 한국. 가족들이 한국에 있으니까 이제 가끔 만나서 친척들도 만나고. 네, 아주 本來要回去就是可以跟親戚一起吃飯聚餐. 갑자기 2층도 관시 가지 못하게 되는 거야. 맞아, 就是想要回去但是都沒辦法回去.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我的 바빠 DM 할 거예요. 좀 인사해야 돼. 인사도 좀 하고 이제 한국의 2층도 친구와 그런 거 직접 목소리로 들어보고. 네. 바이오? 고란, 타이완도 2층 이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궁금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직접 전화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. 나는 왜 이렇게 긴장하지? 이 회의서 하면 와, 긴장. 그래서 한번 직접 전화를 해볼게요. 하. 전화 안 받는 거 아니야? 나 지금 그냥 아무 생각 없어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아빠 어디야 지금? 지금 안도다, 완도. 완도? 근데 거기 갑자기 왜 갔어? 코로나가 심해서. 여기 저 서울 쪽은 코로나가 심해. 1일 확진자가 800에서 1100명까지 나와. PC방, 노래방, 사우나 이런 데는 아예 문 열고. 식당에도 다섯 명 이상 모이면 안 돼. 정말 식당이나 이 가족도 다섯 명 이상 모이면 안 돼. 그럼 벌금을 물어야 돼, 걸리면. 그래서 지금 섬으로 도망갔어? 약간 멀리. 왜냐면 전라남도 쪽은 그렇게 많이 확진자가 없어. 하루에 많이 돼, 10명 미만. 전라남도는 사람도 별로 없을 것 같은데. 그러면 혹시 대만에 대해서 들은 적 있어? 여기 코로나? 코로나? 들은 적은 있지, 계속. 뭐 뉴스도 나오더만 가끔. 그러니까 뉴스 자주 나오지. 그래, 뉴스에서도 많이 봤고. 지금 그렇게 확진자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. 관리가 대단히 잘 됐다고 봐야지. 지금 한국도 꽤 잘 하고 있는 편인데. 그러니까 한국도 2개월 전부터는 잘 됐어. 그러니까. 2개월 전까지는 50명 될 때도 있었어. 그러니까 잘 됐지. 그리고 이 100명, 200명인데 지금은 그렇게 많이 저기 돼버리지 않아. 교도소 같은 데서도 많이 나오고. 근데 그래도 아직 뭐 다른 나라에 비교하면은 아직은 뭐 잘 맞고 있는데. 그러니까 대만은 그러니까 세계에서 지금 현재 다른 나라는 코로나 확진자가 없는 나라 없고 거지 있는데. 그러니까 진짜 장난 아니야. 지금 대만만은 그렇게 지금 잘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봐야 돼. 그러니까 지금 일본도 막 3,000명, 4,000명 이렇게. 일본 3,000명, 4,000명이 하루에 엄청난 거예요. 하루에 나타난 저기가 확진자가. 맞아. 여기는 그래서 생활하는데 거의 이상은 없어. 그냥 마스크만 잘 끼고 다니면은. 그분들 지금 마스크 끼고 다녀? 마스크 안 낀 사람 하나도 없어. 다 껴. 모든 사람 다 껴. 아, 마스크는 껴? 마스크 다 잘 끼고 다녀가지고 이거 잘 막고 있는. 마스크만 껴도 이게 콜로라가 지금 많이 한 70-80%는 이 방지가 돼야 돼, 저기가. 그러니까 이거 그걸 안 덜 된다고 이제. 맞아, 그걸 잘 하고 있는 거 같아. 그러면 뭐 그걸 마스크만 끼면 어디 가고 싶은데 다 가고 그래요? 사우나도 가고 막 그래? 전혀 이상 없어. 다 해. 평상시 한던 거 그전 생활하듯이 그런 식으로 똑같이 한다고? 완전 똑같아. 요거는 뭐 아예 막 그냥 스포츠 뭐 이런 건 아예 하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안 됐지. 생각보다 되게 안 좋나 보네. 네, 아빠 안녕하세요. 잘 있어? 건강히 잘 있고? 네. 어디 뭐 아픈 데는 없고 해? 네. 우리 금방 한국에 갈게요. 한국에 아직은 지금 당분간 오지 말고 코로나가 좀 심해. 코로나가 좀 심하니까 코로나가 좀 안정된다면 어느 정도. 대만은 코로나가 그렇게 많이 없, 하나도 없잖아. 여기는 좀 많이 있어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면 안 돼. 지금은 좀 조용할 다음에 와야 돼. 네, 알았어요. 그때까지 건강히 있다가 조용하니 이제 좀 코로나가 없어지면 그때 와. 네, 알았어요. 고마워요, 아빠. 아빠도 건강히 잘 있다가 해. 네, 아빠도 건강 챙겨주세요. 그래야 고맙다. 네. 알았어. 아빠, 나중에 다시 전화. 나중에 다시 전화 갈게. 어머, 나 지금 얼굴 좀 빨개. 너무 진짱 너무. 이거 진짜 팅링 训练. 그거 시험할 때도 이렇게 긴장하지 않아? 그건 뭐 통일하듯이고. 전 쭈란다. 왜 신문이?
정신 나갔어. 말을 유지도 못하네. 거의 유치원 수준 나왔어. 아 근데 딴스 오더바바의 对 타이완 완전 잘 알고 있지. 와 진짜예. 真的就是对 타이완 就是防疫做得很好然后台湾现在确诊者也是都控制得很好 这一块都非常了解. 因为 在 한국에 비비에도 꺼지야 되게 잘 하고 있는 편이었잖아요. 사실 맞아요. 사실 우리도 한국 뉴스 엄청 많이 봤잖아. 그래서 되게 좀 자신감이 있었어요. 네. 하지만 이제 더 잘하는 이제 대만이 있으니까 웰러 삐자오 대만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. 그런 것 같아. K방역이랑 T방역 이렇게. 자, 한국도 신은 T방이 짜양도 단츠 되게 쉽게 볼 수 있어. 그래서 아빠도 아마 잘 알고 있는 것 같아. 그냥 물어봤는데 깜짝 놀랐어 나는. 되게 대만은 요즘 잘하고 있고 특히 마스크 이런 얘기도 막 잘 해주고. 맞아. 다른 나라에도 이런 게 되게 많이 알려진 것 같아요. 이번에 2층 이게 사실 기회는 아닌데 네. 이것 때문에 외국에서도 더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. 커피 오도 빠빠 되게 나이 많으니까 뚜에 와이거도 친광? 매우 관심. 네, 저도 완전 不太了解的那一种类型. 되게 신기했어 이번에. 맞아 나도 아까 들자마자 되게 솔직히 좀 감동 많이 받았어요. 진짜 한국도 되게 상황이 안 좋아서 아빠가 지금 他走到岛上去了吗? 섬으로 도망을 갔다고 해. 깜짝 놀랐네. 그런데 그거 계속 뭐 해? 나시? 그냥 차에서 자고 있든. 그냥 아빠 진짜 너무 멋있는 편이야. 그냥 여행하면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대 이렇게. 但是也是很了解台湾现在这样子防疫的状况. 그니까 되게 신기했어. 빨리 이거 없어지고 나서 보러 가야 될 것 같아. 맞아 진짜 很想家人. 그때까지 我的 爸爸的 命令도 할 不会回家. 因为爸爸的命令所以我们可以待在台湾. 所以我们只能住在台湾. 안전도 台湾. 사실 이렇게 보니까 아빠도 엄청 안전하잖아. 손매에서 날아가면. 但是现在韩国是-2度. 그러네. 现在韩国很冷嘞. 所以차에서 저런 거는 사실 제일 위험해. 목숨이 위험해. 所以我们今天特地打电话给爸爸. 好紧张哦. 아직도 긴장해. 너무 긴장해. 아니, 平常不怎么打电话. 平常太少讲电话了. 특히도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. 와, 지금 정신너무 없어. 그래도 얼른 끝내버려. 好那我们这谢谢大家接受看我们的影片，我们的影片今天就到这里结束了，我们下次再见，鲁多香，再见鲁多香，我好紧张，我要去收紧。